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저는 제가 관심 있는 쪽만 보니까 그쪽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좀 빨리빨리 아는 편이긴 한데, 그 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둔감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좀 냉정하게 보더라도. 예,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저께부터인가 댓글 다시는 저희 뭐 구독자분들이 뭐 Show You Can이라는 곡이 있는데 리액션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주어가 없어. 아티스트 명이 따로 이렇게 뭐가 딱 없는 거예요. 그래서 Show You Can이 뭐지? 그냥 이러고 있다가 생각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어제가 XGJ가 뉴댄스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Show You Can이라는 곡을 리액션 해달라는 댓글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XG 멤버의 마야와 코코나가 참여한 Street Rumor Fighter 2 곡이더라고. 저는 그거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 아닌 쪽에서 진짜 둔하긴 둔한 것 같아.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소수의 한국인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거의 뭐 대다수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분들보다 제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뭔가 엔터테인먼트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아마 제가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딱히 TV, 한국의 TV쇼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쇼미더머니도 이제 부분적인 클립만 보고는 풀 에피소드는 거의 안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스트리트 워머 파이터 있잖아요. 저는 아직 시즌 1도 안 봤어요. 엄청나게 인기였고 난리였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안 봤습니다. 이제 시즌 2 시작했잖아요. 안 봤죠. 근데 XG의 멤버인 여기 마야와 코코나가 참여를 했고 Show You Can이라는 곡이 만들어졌다는 거를 나중에 안 거지. 그래서 그런지 이거 꼭 들어봐야 된다, 나 너한테 딱이다, 뭐 이런 메시지도 많이 받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또 프로듀서가 보니까 또 여기 그 사이먼 제이콥스 이분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 이 곡을 안 들어봤어요. 진짜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냥 진짜로 제 순수한 제 첫 퍼스트 타임 리스닝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주시고 곡을 들어볼게요. XG의 Show You Can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수파 컴필레이션 앨범 수록곡이면은 힙합일 가능성이 높겠죠? 오! 오, 잠깐. 비트가 매우 올드스쿨스럽습니다. 2002, 2003? 약간 그때 느낌인데요? 이런 컨셉을 의도하고 만들어진 것 같죠?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저는 XG 멤버들 외국인이지만 한국어 랩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들었고, 뭐 일본어야 당연할 뿐더러 영어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3개국어의 랩 가사로 적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 플로우를 기본적으로 되게 맛있게 만들었다. 맛있는 음식 먹는 느낌이야, 플로우가. 오케이. 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게. 저 XG 많이 칭찬했잖아요. 한국어 가사는 조금은 유치해요. 우리가 위풍당당 뭐 이런 이제 워딩의 가사들 있잖아요. 다른 아이돌 그룹의 가사들에서도 사실 많이 볼 수 있는 워딩이라서, 이런 가사 말고 조금은 뭐 스타일리시한 표현, 아니면은 좀 잘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들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 비트가 옛날에 그 지금은 평론가로도 많이 활동하는 저버든의 펌피럼 느낌이 많이 난다.
약간 이런 부분은 스위즈 비트 같기도 하고. 오, 되게 올드 스쿨이에요. 딱 그 넵튠즈가 유행되고 나서 카니의 저스 플레이즈 같은 프로듀서, 스위즈 비츠 같은 프로듀서들이 막 날리고 있을 때 그때 바이브야. 근데 이제 이거를 2023년에 들으면 되게 신선한 사운드지. 플로우가 괜찮다니까. 하, 쌍타치 사기 캐라는 말도 나오네. 재밌다. 오. 확실히 그 댄서들 간에 댄스 배틀이 들어가는 TV쇼다 보니까 그런 좀 흥분되는 사운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 좋아요, 좋아. XG는 확실히 힙합을 잘해. 다른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안 하는 걸 해요. 잘합니다. 잘해요. 아, 너무 좋은데? 사실 이런 사운드들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딱 그때가 2002, 2003부터 2002년부터 한 2006년까지였을 거야. 그때가 이제 소위 어떤 시대였냐면 붐뱁 같은 힙합 음악이 이제 좀 지나가고 이제 나이클럽을 겨냥한 되게 클럽 뱅어 시세 음악들이 많았을 때였어요. 그때는 다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지. 제가 그랬잖아요. 졸버든의 펌피럽 같은 게 좀 생각난다고. 펌피럽은 여러분들 무슨 곡이냐라고 모르신다면 그 분노의 질주 OST 아마 1편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나왔던 OST가 바로 OST 수록곡이 졸버든의 펌피럽. 이거 저스 플레이즈가 만든 곡이었는데 그런 바이브 막 생각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약간 스위즈 비치 같은 되게 좀 그루비하고 신나는 약간 그런 리듬들도 좀 있던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가사들이 되게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느낌들이 되게 있었는데 3개국어의 가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고 너무 멋있었고 플로우가 되게 맛있는 음식처럼 되게 맛있다는 느낌이 귀에 막 들렸어요. 쫀득쫀득했다 이거지. 근데 한국어 가사는 아까 부분적으로 나왔던 그런 뭐 한국어 가사들 있잖아 막 지금 생각나면 조금 유치해. 단어를 좀 더 워딩을 세련된 걸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XG라는 그룹이 여기 수우파 컴필레이션 앨범에 참여한 거 되게 놀라운데 확실히 그 수우파라는 TV쇼의 컨셉에 굉장히 맞는 캐스팅인 것 같아요. 적격이지 적격. 왜냐하면 일단 여성 아티스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겠고 특히나 힙합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물론 뭐 한국 여성 래퍼들 중에 잘하는 래퍼들 많죠. 다 참여하면 좋은데 뭔가 아이돌 중에서도 뭔가 이런 진짜 요즘 한국 여성 래퍼들 뭐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여성 래퍼들과 비교했을 때 안 밀린다 하는 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XG면 뭐 괜찮지. 저는 괜찮다고 보고 2023년에 다시 이런 바이브를 느끼니까 더 신선해. 아 내가 맞아 그 당시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많이 들었었지 하는 생각이었어. XG는 내가 봤을 때 힙합을 잘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